안녕하십니까, 이현돈입니다. 여기 울릉도 도동항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치즈 왔다가 나가기도 가고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이 절반 이상이 360번 중에 절반 이상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게 울릉도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농작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라이브로.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심 무렵에는 천도에서 관음도를 넘어가는 울릉도 북쪽인데요. 넘어가는 마을 모습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매기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데 듣기 힘든 그런 소리 같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볼래요? 갈매기 쪽으로. 어제는 뭐 흐렸는데 비는 안 왔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제가 오늘 강릉으로 나가게 되는데 강릉 본가가 울릉도에 묶여 있습니다. 파도 이쪽은 되게 이렇게 딱 세지는 않거든요. 파도 뭐 바다 물결이 이렇게 세지는 않은데 바깥에는 파고가 높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뜨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 20분 후에 여러분한테 울릉도 특유의 해장국부터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근입니다.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신다고 여기에. 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뭐 이런 날씨가 절반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게 생방송인지 여쭤보십니다. 예,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8시 3분입니다. 8시 3분입니다. 울릉도 어저께 배 타고 강릉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좀 취재하고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배가 묶여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바다 보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갈매기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센데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쪽 울릉도 날씨가. 자, 지금 울릉도 도동항이고요.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진행 드렸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